뭐지? 후두둑 하긴 했는데? 오! 다 와서! 아이. 에? 뭐야, 이 황혼에. 아, 이런.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강릉에, 여기 영진해변인가? 도다리 치러 왔습니다. 도다리 치러 원투락 치러 왔는데. 한 대를 펴놓고 인트로 하려고 했었거든요. 한 대 피고 한 대 하는데 계속 까딱까딱 하더라고요. 이게 뭐야? 그러고서 그냥 헛일삼아 걷어봤더니 황어입니다. 황어. 자, 방생하겠습니다. 자, 차 외기 그 온도를 보니까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 이 정도밖에 안 찍힙니다. 도다리는 일출 직전부터 해 뜨고 한두 시간까지가 바짝 입질이라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도다리 채비를 못했어요. 오히려 너울이 있으니까 감성도 있으려나 하고 갖고 온 게 고리추밖에 없어가지고 고리추에다가 힘줄을 직접 통과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찾아보니까 1호 핀도레 같은데 암튼 태클박스에 있더라고요. 하고 목줄을 한 40, 50은 채 안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그냥 청기비를 달아 던졌는데 엉뚱하게 황어가 나왔네요. 너울이 있으니까 애들이 긴장을 안 하나 봐요. 첫 수를 하면서 인트로를 했습니다. 참 황당하네. 잠깐 시간이 났어요. 그래서 집사람이랑 오전에 좀 일찌감치 철수하려고. 서해권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남해권 내려가자니 그렇고 영동선 타고 새벽에 운전하고 왔는데 아니 근데 기분은 좋네요. 아무튼 여기 동해 오실 때 미끼 사갖고 오세요. 저희 5시 한 20분쯤에 도착해가지고 온갖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여기. 근데 결국엔 없어갖고 아 오늘 그냥 가야 되겠다 미끼 안 갖고 와서 그랬는데 그 주문지 당 근처에 등대낚시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헌일삼아 밖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해서 눌렀더니 주문시다 일어나셨더라고요. 그래서 청개비를 한 통을 샀습니다 간신히. 그래서 그거 달고 집에서 소금은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청개비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파도를 보니까 너울을 보니까 감성돔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감성돔 채비를 만들었습니다. 자 일단 입질은 왔으니까 하나 던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캐스팅도 아침에 대강 했거든요. 딱 유타났네. 자 그렇게 됐습니다. 자 그리고 도다리는 도다리 채비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. 채비의 길이는 총 1m30이고 추는 30호를 달았고 기둥추는 30호 하고 파이프드레를 해서 처음에 20cm 그 다음에 35 해서 120cm 남짓인데 제일 끝에 한 5cm 10cm 이 정도 더 해가지고 약 130cm 정도 채비를 했습니다. 너울이 하도 심해가지고 처음엔 잘 몰랐어요. 이게 입질인지 뭔지. 근데 저 이제 채비를 나머지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집사람이 저게 저거 이상해 라고 봤더니 막 움직이더라고요. 먼저 보니까 황혼에 묶음 바늘을 구매를 해둔 게 있더라고요. 아 이게 얘들은 16, 18호고 여기부터 12, 13, 14호일 겁니다. 그러면 4개만 해볼게요. 4개. 자 이걸 일일이 다 클리시 노트 꽈배기 노트로 꽈배기 매듭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겨울철이고 하니까 손실이 없고 할까봐 이틀 옵니다. 저거 어우 집중을 못하겠네. 얼른 채비 하나 더 해서 두 대를 던져놔야 되는데 손실이 올까봐 묶음 세이크 바늘을 구매를 해서 집에서 바늘집에 12호 핀도레를 각 바늘 각각 끝에 묶어서 왔습니다. 그래서 바늘을 깊게 삼키거나 이렇게 하면 잘라서 하더라도 또 묶어야 되니까 또 묶지 않으려고 채비 교체 쉽게 끝에 핀도레를 각각 하나씩 묶어 왔어요. 어 손실 없다. 제가 손발이 좀 찹니다. 감성돔은 아예 끌고 갈 테고 도다리는 이빨이 있어서 무슨 뭐 꽉꽉 심을 광어처럼 그런 게 아니고 면발 삼키듯이 후룩후룩 하는 녀석이니까 도다리 낚시 그런 낚시죠. 그러니까 좀 오히려 게을러야지 조과가 좋습니다. 주렁주렁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대강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발을 감출 정도? 고기까지만 밀어줍니다.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? 어 참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손은 얼고. 자 일단 챔질을 하고 다시 또 던져보겠습니다. 이제 자 얘 도다리를 놀리려고 합사 감은 채로 그대로 왔거든요. 인바리 같은데? 근데 원래 이 정도 파도가 칠 줄 알았으면 나일론 줄 2호나 3호를 갖고 왔겠죠. 감성도 모르죠. 그리고 여기 영진해변? 여기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저기 간출려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
금성진도 돌무더기가 보이더라고요. 위성사진으로 보니까. 저는 동해안 감성도 몬트락실 거의 안 해봐가지고 두 번 도전해봤는데 두 번 다 꽝쳤습니다. 출전은 자주 못 가고 해서 공부만 많이 했죠. 아니야. 엉킨 거지. 진짜 감성도 챕이 이런 게 아니고 억지로입니다. 억지로 지금. 이 너울에서 그 입질 파악하려고 하면 제가 눈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채비를 던지기 전에 이 피딩 타임이 사람을 좀 괴롭힙니다. 합사라서 진짜 조리 엄청 타네요. 자, 세게는 안 치고 툭툭 치니까 얼마 안 나가네. 아이고, 이제서 두 대 겨우 던졌습니다. 합사라서 파도 영향 엄청 받나요? 하하, 누가 이렇게 파도 칠 줄 알았나? 뭔지 한 마리 왔습니다. 도달일까? 오호, 또 황어 아니야 혹시? 에이, 힘도 안 쓰고 뭐가 달려있긴 했는데. 아이고. 이야, 넌 진짜 너무 심하다 임마. 아, 그래도 자 도달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야, 이거 진짜 뭐, 제 뺨이 23cm인데 22cm 정도 되겠네요. 아니 그래도 사이즈는 대충 봐야지. 그래도 엽선이 있고 이 돌기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참도달이네요. 참가자님, 아 이거 바늘 빼주다 이런 거 죽어요. 자, 방생하실 때 바늘 작은 거 쓰신다면. 자, 손만 봐주게 한 것만으로 그래도 저항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자, 이거 참 변태스럽죠? 채비가 그냥 힘줄에 구멍봉돌 끼우고 왕핀돌에 1호도 넘는 것 같아요. 왕핀돌에 달았습니다. 그리고 그냥 이런 바늘, 이게 진우 3호인가? 진우 3호 바늘인가 그럴 겁니다. 집사람이랑 피곤하게
운전하고 왔는데 아 피로가 확 풀리네요. 우아하다 진짜. 이 사람이 저 뭐 가자미는 15cm가 저기야 방생 기준이야. 어, 난 묵직해가지고 그래도 좀 뭐 있을 줄 알았어. 그랬더니 와 지렁이가 중간이 얼었네. 자 주렁주렁 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. 혹자는 주렁주렁해서 잡은 적이 있고 혹자는 바늘만 감춰서 던졌는데 바로바로 나오더라. 이게 다 본인만의 경험이죠. 많은 분들의 경험을 섭렵을 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빠른 진입길이 아닐까. 파도가 이렇게 쳐도 도다리가 나오긴 나오네요. 와 진짜 저 멀리서 오는 파도 좀 보세요. 이거. 아 홍무실에도 갖고 감성돔 테이블에도 만들어 갖고 오는 건데. 에이. 파도가 무섭다 무서워. 아까는 자기 소리가 전혀 안 들렸는데 어. 지금 좀 잔잔해진 것 같아. 조금 그런 것 같아.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 새떠 있는 거 봐. 갈매기 날지도 않고 파도 어디? 타고 있어. 저기 파도 타고 있어. 쟤들 어. 쟤들이 전생에 서퍼였을 거야. 이 길이 한번 왔는데 자, 한 마리 걸린 것 같습니다. 자. 뭔가 한 마리 달려오죠? 근데 작다. 작다. 그렇지만 도달이네요. 야, 참가자입니다, 다. 어휴, 그래도 이 녀석은 방생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은 면방생 사이즈죠? 사이즈 자체는. 자, 가자미 도다리 두 마리째. 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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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. 와, 형 잘 친다. 밑에 거 지금 물은 것도 괜찮긴 괜찮은데? 재활용해서 쓸까요? 이번에도 릴리즈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. 수가 위로 좀 떴습니다. 와, 파도가 왜 이래?
자, 더운 것 같죠? 이게 규칙적이다가 다분히 불규칙적일 때가 있습니다. 자, 도달이 잘 나오네요.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타닥타닥 할 때가 있습니다. 얼어? 뭐야? 힘을 쏘? 황혼가 또? 아이, 또 황어잖아, 이거. 어, 아니다. 도달인가? 수초가 있어가지고. 오, 사이즈 좀 커졌습니다. 에이, 거기서 거긴가? 요건 23cm 넘겠는데? 넘죠? 오호, 이야. 잘하면? 아, 3자는 조금 못 미치겠다. 휘어진 거. 띄어진 거 하면 27 정도 되겠다. 일단 한 마리 킵을 해놓죠. 쉘이 점점 커지는데? 27이니까 뭐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간에 한 마리 킵하겠습니다. 도달이 한 마리 방생하고 한 마리 27cm 정도 돼. 어, 이거 근데 지금 금어기 아니야? 아니야. 금어기는 문치가점이라고. 어. 같은 도달인 도달인데 그냥 서해권에서 많이 잡히는 그게 있어. 어. 도달이면 세 마리 쪄요. 진짜? 어. 커피 안 마셔도 되는데. 왜? 나 마셔야 돼. 커피 줘. 그리고 이번에 살짝 우타들었는데. 어. 방향이 뭐고 소용없어. 그냥 다 나와? 다 나와.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? 어. 아이고, 이번엔 또 좌타네. 자, 이번엔 좌타예요, 좌타. 이거 외바늘이니까 한번 걷어보죠, 뭐. 입질이 파도 때문에 끄덕끄덕 하다가 투덕하고 와. 또 달려있나? 와, 너구리 잠잠해지는가 하면 저 멀리서 치는 건 완전히. 와, 동해안은 진짜 파도 진짜 무서워. 어라? 미끼가 그대로 있네? 네.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오셔가지고 잠깐 반짝하시면 꽤 많이 잡으실 것 같은데? 어보 없는 저도 이렇게 잡는데. 얇은 원줄을 가져왔더니 꽤 많이 풀리네요. 자, 커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. 자, 입질이 없고 염장된 지렁이를 쓰시면 한 10분, 15분 기다리시다가 한 두세 바퀴씩 감아주시는 거예요. 천천히. 아가미도 뻐끔하네.
낮에 오신다면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겠고, 하루 진종일 못 해보겠다 하시면 새벽에 동트기 전에 도착하셔서 채비 세팅하시고 동트고 한 2시간 정도? 그때가 딱 피딩이니까 하루 중에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루 중에 두 번 피딩이 있는데 거의 모든 물고기가 그럴 겁니다. 아마 새벽에 해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. 동해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. 물론 조류는 있긴 있는데 조류의 영향보다는 파도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미끼 끼는 거 이렇게 무슨 도움낚시 마냥 이렇게 끼셔도 황어 도다리 잘 잡히네요. 그러니까 미끼를 어떻게 끼느냐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원투 낚시가 해변 낚시 백사장 원투. 저는 이렇게 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꽂을 수 있는 카트가 있어요. 일반적으로는 샌드폴을 바닥에 꽂아 놓으시고 그렇게들 원투를 하십니다. 그 이유는 좀 높이 있어야지 파도가 치는 거에 표면 장력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원줄이 출석출석하고 지금 저 던져놓은 녀석의 초리대처럼 이게 좀 앞으로 동해권에서는 앞으로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추가 멀리 던졌어도 앞으로 좀 밀려오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. 어떤 낚싯대든 간에 원줄 얇게 사용하시고 파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합사보다는 나일론줄 모노라인으로 그 원사 원줄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낚시가 도다리 원투 낚시 같습니다. 8시 55분, 6시 반 좀 안 돼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? 그 정도 낚시 해봤는데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버벅된 게 좀 있었네요. 걷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아이고, 엄청난 수첩 끌고 오나 본데? 봉돌 같이 끌고 오나? 엉켜서? 그런 거 같은데? 오씨 어쩐지 후드거리더라. 우와 황어 이거 뭐야 이거. 이야. 자 여러분 막판에 황어 와 펄쩍펄쩍 꼭 잉어같이 생겼죠? 이거 황어 맞나? 오우 짜식 손맛 보여줘서 고마워. 야 너 때문에 인마 이거 확 집어던지지 못하고. 아 짜식. 자 와 그죠? 손맛은 좋았습니다. 쉿! 자!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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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 살아갑니다. 아이고 짜식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. 파도 칠 때 감성도문이 여기 없나봐. 하긴 저는 오늘 오래 한 게 아니고 2시간 정도 했는데 겨우 2시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. 영동선 타고 새벽에 운전해서 오니까 금방 오더라고요. 강릉까지 톨게이트 내리니까 한 2시간 30분인가 20분인가 그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길도 좋아가지고 천천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. 짬 시간이 좀 나가지고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황어 두 마리 도다리 세 마리 했네. 그리고 한 마리는 킵하긴 했는데 이거 한 마리 가져가 뭐 하겠어요.
손감량에는 한 27? 이 정도. 이 정도 되는데. 알았어, 임마. 펄쩍펄쩍 뛰네요. 살려주도록 할게요. 바늘을 너무 깊게 삼켜서 이거 빼냈다가는 이 속에 내장 가까이까지 다쳐서 죽습니다. 뱉겠죠? 저는 대부분 그렇게 살려줬습니다. 조금 사이즈 괜찮은 녀석인데 다음번에 3자 같은 거 이상 나오면 한 마리라도 킵을 하겠어요. 자, 사이가! 참 경사가 져서 그런가? 살려주면 잘 가네요. 짬낚시였지만 수고하셨습니다. 지켜보시느라. 자,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.